이번 비로 지역에서는 가축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순천 침수된 축사 피해 현장을 관계자와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기 축협조합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입니다. 지금 전남 지역 비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하늘이 약간 비는 안 내리고 있는데요. 7월부터서 8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한달 이상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비가 얼마 왔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가장 긴 장마고 가장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보니까 지금 비는 안 오지만 언제 비가 내릴지 또 모르는 그런 구름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틀 동안 평균 200mm 가까이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축사 피해가 컸다고요? 네. 먼저 장대 같은 비가 내려가지고 하천과 강물이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면서 축사가 완전히 물에 잠기거나 잠겨서 또 이게 막 소들이 지금 현재 수영을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산자락에 또 있는 축사들은 산으로부터서 또 이게 토사가 흘려내려와서 매몰된 축사도 있고 또 축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진입로가 끊기고 물에 잠겨서 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나이가 64세인데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지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섬진강 인근에 있는 축사들이 피해가 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좀 집계된 바 있습니까? 예, 섬진강 상류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보성강 댐 수문을 열면서 그 많은 물들이 섬진강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곡성, 황전, 비촌, 그다음에 구례, 하동, 화계 이런 쪽에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례는 지금 아예 지금 뚝이 터져서 모든 농경지가 다 매몰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축사에 물이 좀 빠졌습니까? 예,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제 작업할 때보다는 물이 대략 한 1m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에도 이제 또 물이 빠지면은 이 축사 안에 있는 것들이 다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치우고 복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서 내일도 전남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축사 피해 줄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예, 아이고, 5호 태풍 장미가 온다고 하고, 내일 오후쯤 아마 이게 전남의 남해권에 지금 상륙할 것 같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무엇보다도 축사에 들어가는 전기를 끊고, 또 축사나 농경지 인근의 배수로를 꼭좀 봐주셔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해서 재산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끝으로 지자체나 또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당부 말씀 남겨주시지요. 예, 어제도 하루 종일 그 축사 그 복구 현장, 그 다음에 소들을 꺼내는 현장에 보트를 타면서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끄집어내는 일들을 했는데요. 정말 현장에는 장비와 특히 인력과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행정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그 침수 쪽으로 가는 도로를 사전에 멀리서부터 사전에 좀 차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또 교통 통제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교통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제2의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성기 순천광양축협조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